여기에 쿠션 넣고 그리고 아까 발랐던 립신 립스틱 넣고 면봉을 꼭 챙겨 다니거든요, 파우치에. 수정 화장할 때 진짜 면봉만 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얘네를 그냥 가져가면 파우치 안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머리끈 같은 걸로 묶거나 아니면 그 렌즈 인공눈물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인공눈물 통을 제가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끈을 여기다가 묶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잠깐 나올 때는 뭐 한 네다섯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흩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묶어서 얘도 파우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랑 오늘 글리터 발랐으니까 글리터도 같이 넣을게요. 블러셔 아까 사용한 거 예백 넣고 블러셔 이게 가루 타입이라서 브러쉬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러쉬를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브러쉬 챙길 거예요. 얘도 넣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별로 제가 챙기는 게 평소에 없어가지고. 아, 바세린. 얘가 원래 립테라피로 나온 그 립존용 바세린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펴서 바르면은 저기 발랐는데 색깔 없죠? 컬러가 올라오는 정도는 아니라서 얘도 챙깁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니까 립 수정할 때 특히 오늘같이 매트립 바른 날에는 이런 애를 꼭 챙겨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발랐던 요런 립 프라이머 같은 거 챙겨도 되고요. 네, 이렇게 파우치 다 챙겼네요. 노트북을 들고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좀 컬이 들어가면 촌스러워질 것 같아서 굉장히 메이크업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7시 나간다고 정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동양화병을 다닌다는 대통령 그림 그리느라고요. 공화 그리는 걸 이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화장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발랐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쿠션으로 화장할 때는 그거를 그냥 두고 나오면 되는데 파운데이션 병에 들은 거 써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좀 본품 자체를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도 두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데를 병에 들은 거 큰 거 한 날에는 이니스프리 빗색 쿠션 쓰거든요. 파우치 이렇게 출시된 지는 조금 되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퍼프 따라서도 좀 컨디션이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갖고 다니는 건 용광 퍼프거든요. 이게 밀착 퍼프 있고 커버 퍼프인데 저는 용광 퍼프를 사용해요. 이게 용광 퍼프인데 이렇게 빨랑빨랑인가? 퍼프는 일부러 너무 더러워서 색으로 갈아온 거거든요. 기존에 그런 파운데이션 제품들 올리고 나서 그 위에 더 빨라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예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처음에 이니스프리에서 나왔을 때부터 되게 막 수정용 완전 그냥 대놓고 수정용 쿠션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수정용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를 딱 수정용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조금 수정을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두꺼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도 있고 그랬는데 얘는 두꺼워진다기보다는 진짜 예쁘게 되게 얇게 발리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밀착 퍼프나 커버 퍼프 같은 거는 좀 건조하게 느껴져가지고 용광 퍼프를 선택을 했거든요. 얘가 조금 더 촉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첫 화장을 딱 했을 때 그 제품이랑 요거 리셋 쿠션 수정용 얘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궁합이 처음부터 아예 쿠션으로 메이크업 한 거 아니면은 이거 리셋 쿠션으로 맨날 수정 화장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부터 막 얼굴에 각질이 떠가지고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약간 촉촉.
하면서 또 퍼프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얘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조금 수정을 더 할게요. 화장이 조금 번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바세린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쓸 겁니다. 면봉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수정을 했지만 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고 나서 수정할 때는 파운데이션 되게 좀 지저분하게 끼거나 코 주변이나 이런 데 지저분하게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면봉에다가 바세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내주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이제 수정화장 쿠션 올려주고 그래도 진짜 깔끔하게 수정화장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수정화장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저만의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바세린으로 지우지 않아도 그냥 여기 쿠션에 있는 파운데이션 이렇게 묻혀서 하셔도 돼요. 특히 이제 아이라인 번진 거나 눈 밑에 섀도우 번진 거 이런 거 할 때도 바세린을 들고 다니면은 되게 다용도로 쓰여요. 특히 이제 건조해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 입술이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막 각질 일어나는데 매트한 립을 바른 날에는 이게 더 심하더라고. 이것도 수정할 때 그냥 바세린으로 입술 살살살살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매트립 올려도 깔끔하게 올라가고 각질도 안 일어나고 그래요. 전 이제 편집을 조금 마저 하고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편집을 어느 정도 많이 했고요.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프기 때문에 이따가 집에 갈 겁니다. 밥 먹으러. 같이 놀려고 같이 일하고. 저는 라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라면 가기니까. 긴 바지를 입었더니 생각보다 조금 덥네요. 집에 왔고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파일들을 옮기고 있고요. 얘네는 이렇게 두고 우선 밥을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핫바 사왔고요. 오늘 홍라면 가기라서 뭔가 위성영상마다 홍라면을 먹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니고요. 좀 밥 해먹기에는 시간도 애매하기도 하고 이따가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지금은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때우는 걸로 합시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 먹을 때 영화 보는 게 짱이지. 엑스맨 시리즈 정주행하는 중인데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결제를 잘못해가지고 세 번째 편을 봐야 되는데 2013년에 나온 걸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껐는데 그거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수정 화장 했잖아요. 근데 그때 수정 화장 하고 나서 피부 표현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날씨가 28도? 그래서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마니랑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섞어가지고 바르고 위에 파우더 처리까지 해줬는데도 제가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막 조금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피부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쵸?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조금 더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수정 화장 전용이라서 커버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피부결 조금 더 예뻐 보이게 수정해주는 그런 용도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진짜로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